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거 읽어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된다 안 된다? 크게 좀 얘기해 봐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이 여러 군데 말씀을 찾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설명해 보세요. 에? 아니 진짜. 에. 누가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선생님 뒤를 돌아서 지금 몰랐는데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창표? 창표야. 왜 얘기해 봐. 하나님이요. 만들 때 뭐가 있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좀 뭐가 있어요. 그래요. 좀 약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누가 있죠?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 말이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생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선생님이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욕에서 시작했다 욕으로 끝나. 그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하면 그 통해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은 야 해갖고 욕에서 욕으로 끝나. 그 어떤 친구들 진짜 보니까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게 다 통해.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이 그 인격이야. 그래서 딱 그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인격 어떻다? 창표 그렇죠? 창표도 이제 그 뭐지? 연기자가 되려면 고운 말을 써야 돼요. 그죠? 그 작가가 돼도 고운 말을 써.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고운 말을 쓰면 야 참 쟤는 참 사람이 됐다. 근데 막말을 쓰면 어때요? 쟤는 좀 고쳐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강이도 학교 가면 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고운 말 쓰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 쓰고 이렇게 하면 아 참 은강이 참 멋있는 사나이다. 정말 터프한 사나이 같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이게 이해가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14절 시작. 말씀이 되어 우리가 그렇죠. 여기 보면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그 어린 아이들 안아도 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시고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우리 전부를 위해서 하신 그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제가 첫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로마 시대에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형틀이에요. 형틀. 이게. 그래서 생사람을요. 이 손, 보통 손목이라고 하는데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얘기하지만 손목에 박고 또 발에 박고 생사람을 여기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만일 사람들이 끌고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이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제 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옆엔 진짜 죽어야 할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이제 막 악에 받쳐가지고 여러분들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악에 받쳐요. 그래갖고 막 욕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십자가 달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이 강도들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서 이 강도들이 처음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 보시오 하고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조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지나가는데 이 밑에 이 로마 군병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 구원해서 당신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려고 막 이 놀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놀리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에? 자 저 은광이를 지금 막 누가 살살살 아주 그냥 감정을 건드리면서 놀려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헛기침만 해? 선생님 같으면요 살살 약 올리면은 그냥 가서 그냥 꿀밥을 한 대 주고 싶어.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응? 아니 약을 올리면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려셨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리고 막 조롱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야.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면목도 없냐? 평생 나쁜 짓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짓 하면 천국 간다. 아, 천국 못 간다. 나쁜 짓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강도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선한 봉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의 물건 뺏기나 하고 남의 그 생명 빼앗기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뭘 보셨어요? 그의 가난해진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이 친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선생님은 천국 가면 이 강도 만나보고 싶어. 왜? 이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 이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에? 한 시간만 늦었어도 이 사람 죽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 자연사 할 때 제일 나중에 다치는 감각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심장? 심장이 멎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리 끝부터 손끝부터 이 식기 시작을 해요. 이 우린 지금 온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심장이 멎고 뇌 기능이 정지하면은요 이 손끝부터 발끝부터 차갑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지나서 발끝 만져보면은 얼음장 같이 차요. 선생님 시체를 봤어요. 아주 그냥 차가워져. 정말 아이스 그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감각기관이 어디냐면 귀예요. 귀. 하나님이 왜 귀를 맨 나중에 다치게 만드셨을까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가요 정말 가까스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노 거절하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친구들 눈치 때문에 또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그 눈치 이것 때문에 또 이 뭐 이렇게 손들기 부끄러워서 이런 친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온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보셔야 돼. 자, 한번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요한복음 19장 폈죠? 19장 28절 보겠습니다. 19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일곱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헬라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도 헬라어 잘 모르는데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 지금 이탈리아 있죠? 그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헬라어도 할 줄 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다 이루었다.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죠. 돈을 지불하면서 다 갚았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다 갚았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데텔레스타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그 삭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수. 예수님이 연수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믿어요? 응? 다 갚으,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수. 뭘 다 이루어요? 누구 죄를? 그렇지. 연수의 죄를 다 갚았어요. 희만이 죄는? 웃지 말고. 뭐 누가 웃으라고 그랬어? 희만이 죄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 선생님 말이에요? 예수님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 응?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응? 알아요? 경민이 다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다. 다시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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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었다. 누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내 죄값을 다 갚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표야, 그거 따라해야 돼. 다시 나의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신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우리 죄. 우리 죄. 우리 죄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나. 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히.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친히. 선생님 따라 하시라니까. 은지. 은비. 선. 친히.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내. 따라 하세요. 내. 내. 죄를. 죄를. 담당하셨어요. 담당.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의 죄를,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 이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갈까? 왜 지옥 가요? 여전히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몽땅 가져가셨는데 다 왜 지옥 갈까요? 이 사실을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6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사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아이 뭐 예수님 믿어 그냥 적당히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 말을 들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 못 믿은 친구도 있어요. 성경은 보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귀신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에? 무슨 믿음? 대성 무슨 믿음? 귀신이 아니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저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은 진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얘기해. 모범생. 왜 구원받지 못했죠? 귀신에 믿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이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캠프 믿음이 있어. 캠프 와서는 구원받고 캠프 떠나면 그 구원 안 받았어.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캠프 믿음. 어떤 사람은 재정 믿음이 있어요. 돈 부족할 때는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니 계시다는 것을 안 믿진 않아. 근데 예수님이 돈 주시면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아.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캠프에서 구원받고 집에 가면 구원 안 받고 그건 가짜예요. 캠프에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뢰해야 할 대상을 옮겨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믿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부모님 믿고 여러분들 자신 믿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돼.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실을 마음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어떤 분은 꿈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잘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여러분들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지? 아, 여기 속에서는 가물가물 하는데 입에서는 안 나오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아, 얘기해봐요. 장평,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를요. 여기 어디서 저를요가 있어? 세상, 세상이죠? 세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창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창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각 친구들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많이? 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유근이가 조그만 팔을 벌려면서 이처럼 이렇게, 이것도 이처럼이야.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긴 팔을 가지고 이처럼 해서 이처럼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팔에 이 우리 저기 최소구 선생님이 이처럼 해도 이것도 이처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 팔 길이가 10배, 20배 되는 사람이 이처럼 해도 그게 이처럼이야. 그런데 이처럼의 하나님의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딱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 어제 나상엽 선생님이 꽃다발을 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꽃다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선생님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키가 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 뺀질뺀질 안 듣고 그냥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너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조건? 조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죠? 빨리 찾아봐. 대사. 네? 그렇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랬죠. 이게 조건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조건을 건다는 것은 약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 약속. 거기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 듣지 말고 말씀을 보라니까.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약속이. 멸망치 않고. 이게 뭐예요? 지옥까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조건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약속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연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 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제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어제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오늘 밤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연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처녀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세상을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써놔보세요.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써보세요. 거기다가 세상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싹 끌어가지고 공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믿는 누구는? 믿는 나는. 그래서 우리들이 너 예수님 믿니? 네, 믿어요. 천국 갈 수 있니?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우리가 뭘 믿어요? 덮어놓고 믿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뭘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믿어야 할 우리가 내용이 뭐예요? 믿어야 할 내용. 믿어야 할 내용. 어떤 내용을 믿어야 돼요? 어떤 내용을 믿어야 돼? 얘기해봐. 응? 몰라요?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 잠깐 손을 넣으세요. 저 잠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절로 4절입니다. 선생님 빨리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실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아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뭘 믿니? 그냥 아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지 또 성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꽉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기도할 시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가운데 믿은 친구들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저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학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거예요.